안녕하세요. 문풍입니다. 어느덧 가을에 문득 입추도 지나고 오늘이 말복이라네요. 다들 삼계탕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이 조금 제가 바쁜 관계로 유튜브 영상을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지금부터 난초여행 물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거는, 지금 꽃 보는 거는, 얼마 전에 약한 3개월 전에, 3, 4개월 전에, 저희들이 분갈이를 했던 엘도라도라는 그런 꽃입니다. 엘도라도라는 다, 뭐, 그 내용은 다 아시겠죠? 요 아이가, 제가, 심으면서 분명히 약속 그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많이 드려가지고 수태에 꽁꽁 눌려가지고 심으면 안 된다 하는 아니십니까? 그는 그 기록을 깨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대형 화분에다가 오늘은 또 물까지 촉촉하게 많이 흠뻑 주었습니다. 흠뻑 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심은 수태 양이 요, 뭐, 그래 하나 있죠. 여기에 10개 분량이 들어갔습니다. 10개 분량이 들어가가지고 수태가 완전히 방석이 사람이 앉아도 될수 있는 방석을 만드는 거예요. 어떡하죠? 이게 그때는 분명히 아니었습니까? 이거는 다 모든 분들이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건재하게 아니었습니까? 꽃이 한 20송이 아니었습니까? 가까이 아니었습니까? 지금 아직 덜핀거 있고 뒤에 20가 피는 것도 있고 한 20송이 정도 필 건데 봐보세요. 왜 수태를 꽁꽁 많이 심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분명히 되죠? 어? 자기가 뭐 그거 이런 거 수태를 많이 심어 가지고 안 된다는 거는 그거는 자기들은 해보지 않아요. 어떨어서 풍우를 해가지고 농장이나 저런 데서 수태가 많이 들어가면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자 그하고 수태는 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수태가 단지 많이 들어갔다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안 있으면 죽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그쪽에서는 이쪽에 저희들이 이제 이거 수태를 꽁꽁 눌리지 마라. 통기가 안 된다. 그러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죽지 않고 얘네가 건건하게 탁 이래가지고 버티가지고 예쁘게 이래가지고 꽃한 20송이 피었습니다. 이거는 물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물 관리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그쪽에, 조금, 그 신경 써가지고 물 관리만 잘 하셔가지고 이러는 것들만 이렇게 멋진 예쁜 꽃이 핍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수태내가 아무리 많아도 물 관리만 잘하면은 꽃이 이렇게 무진장 예쁘게 많이 핍니다. 쭉 안으로 이제 물주기 여행하기 들어가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비 온다 그래가지고 물 많이 주었습니다. 저는 물 많이 주가지고 이제는 물을 어느 정도 이제 꺼내야 될 시점이 온것 같아요. 저희들은 요는 아이들은 지금 뭐물 주기 전에 이미 조그마한 신화가 튀었던 거는 다시 2차 신화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신화를 물 주기 전에 2차 신화로 가기 못 가게 그죠? 뭔가 있습니까? 이래가지고 밸브가 아이 정도 되는 것 되면은 이 정도 크기가 돼서 요 한번 봐보죠. 이렇게 되면은 물을 꺼내져가지고 기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기다리면 아니십니까? 뭔가 이래가지고 앞에서 꽃눈이 나오려고 해서 턱 터집니다. 그러면은 물안 주고 조금 기다리면은, 꽃봉오리가 보이면은 물 조금 주시고 아니십니까? 그 나머지는 물안 주고 이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요 아이들이 밸브가 요거 제일 뒤에 거는 여기 있죠. 그죠? 요거는 꽃 피우는, 요 제일 뒤에 거요 아이들 꽃 피우는데 에너지 소모.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은 요쪽에는 에너지 소모고 요 아이들은 나중에 기월 보내는데 에너지 소모고 그 다음에 있습니까? 신화 자라는데 그 에너지 소모 요거는 자기들이 종족 보전을 위해서 절대 안 있습니까? 물안 주시도 내년 4월달과 12월달부터 내년 4월달까지 물을 안 주시도 뭐 충분하게 버틸 수 있는 게 우크라이나 그 장점입니다. 저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요는 아이들은 아마 요번 물로서 아마 저희들은 물을 안 주고 조금 기다릴 거예요. 기다려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12월에 전시회에다가 꽃 예쁜 꽃으로 보답하겠죠. 자, 위에도 한번 쳐다보기. 올해 2차시나 2차시나 3차시나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도 뭐 3차시나 나가지고 막 건전하게 있습니까? 크고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전시회 때는 아마 울창한 숲이 될 겁니다. 꽃숲이 될 겁니다. 지금 거의 지금 부양에는 다 2차시나가 지금 이제 성장을 다 한 거예요. 이제 2차시나 성장해 가지고 요쪽에 보시면은 오늘 요쪽에 전에 전시회 때 이래가 폈던 나무에도 요것도 2차시나가 나왔습니다. 2차시나 나와 가지고 지금 자라 가지고 요쪽에 혹시 이런 분들이 보시면 너무 성장해서 여기에 잎이 말린다는 거 있으면 요 밑에 안에 아 여기에다 가위질을 살짝 해주세요. 여기 이게 이대로 굽어버리면 굳어버리면 나중에 잎이 울울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조금 일찍 그 발견하시면은 이 터져 주세요. 터져 주면은 나중에 곤장 쪽 바로 커 가지고 나갑니다. 아 뿌리 좋습니다. 맨날 내가 뭐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부양에서는 뿌리 자랑이고 뭐 이게 큰 대주 발버 자랑이고 이거 뭐 사실 뭐 저는 자랑할 거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게 하루아침에 부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쭉 안으로 한번 봐보세요. 하루아침에 부양이 이렇게 이래가 우뚝 이래가지고 솟아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때까지 쭉 이래가지고 막 깊은 내공이 쌓였기 때문에 오늘날 부양이 이제 이래가지고 있은 거지 하루아침에 이렇게는 절대는 되지는 않습니다. 요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시죠. 저쪽에는 오늘 나중에 물 주기를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워크레나 돌아가면서 있습니까? 이제 뭐 한번 해보기 그 시간이 되면은 그때까지 비춰보고 올해는 이게 몬스테라 무늬 좋은 것들 있는 아이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습니까? 많이 입 한번 봐보세요. 와, 이 거의 그 1m 넘었을 겁니다. 아마 입장 한 장 크기가. 오늘은 요쪽에 가면서 호전란 실레리아나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수입해와 가지고 부작용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빌리오도 아니십니까? 이렇게 막 빵빵하게 있으면 올해는 막 엄청 큰 대주를 너무 많이 이래가지고 번식을 시켰습니다.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베트남 쪽에서 나무를 수입을 해가지고 부양만의 아주 특별하게 있습니까? 독특하게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부작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꽃이 피면은 아마 판매를 할 거예요. 아직까지 순화 중이고 지금 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간간이 포트로는 아마 심포리나 이래가지고 부양 카페에서 판매를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인체도 보면 하트 모양으로 해가지고 딱 이게 베개에 걸어놔도 아니십니까? 상당히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 구멍 속에서 이렇게 탁탁탁탁 있으니까 그죠? 기발한 아이디어죠. 여기 또 이게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요 안에 위에다가 있습니까? 또 이런 자 굴피에다 붙여두었습니다. 붙여주고 저희들은 요거 그냥 요렇게 이제 한번 또 하고 우리 저희들이 다양하게 부작 방법을 해봤습니다. 아 이놈 참 멋있다. 이게 요것도 하트 모양으로 깨끗하게 됐네. 그죠? 하트 모양이네. 요거는 부작이 참 독특하게 되어 있네. 그죠? 거의 쳐다보니까 하트 모양이 많이 보이네. 이런 아이들도 참 부자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아니, 내가 이 베트남에서 이게 제가 이 나무를 그 이제 한건 아닌데, 베트남에서 그 유목, 저 티끌목을 이제 수입을 했는데,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은 보여줄 때는 그 티끌목 그 구멍 난 거를 보여줘가지고, 살아있는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그 백일억 나무를 절단해가지고 안에 속이 없는 거 아니십니까? 절단해가지고 수량만 맞춰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부터는 전화를 잠적을 해버리네. 잠적을 해버려가지고 아 진짜 참 진짜 사람이 어떤데 이래서 싫어지는. 여기서는 또 우리 이제 토기에 아 이제 우리 이제 분을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저희 옛날에 한 7, 8년 전에 수입해서 쓰던 토기에다 요거는 또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우리가 저쪽에 있었던 아이들은 아 저기 가면 있을 거예요. 멋있죠. 토기도 이래가지고 해놔 남기는 색다른 맛이 나죠. 물 굴피나 이래가지고 부자게 하는 것보다 이런 토기에다가 요 한번 쳐다봐. 하트 모양으로 이래가지고 토기에다 이래가지고 해놔놔니까 괜찮죠. 괜찮고. 아, 요 아이들은 저희들 이게 부양이 오기 전에 이미 작년 지난해에 꽃이 한번 피었던 아니십니까? 예, 개화 사이즈였었어요. 올 가을 되는 것 되면 꽃이 다 피겠죠. 아, 요번 이제 또 기대해 보세요. 여기 우리 부양에 요번에 샘플을 했던 거 이제 부작해 가지고 그냥 바로 끼워 아무거나 다 끼울 수 있게끔 아니십니까? 그렇게 만드는 부작입니다. 고하고. 요것도 우리 이제 화분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물결 무늬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죠? 물결 무늬가 자연 그대로 나무처럼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좀 나무 물결이 그냥 다 그냥 선명하게 살아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 자연 자체나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금 굴비에 의존을 하고 있지만은 곧 아마 굴비가 단종이 될 거다, 단절이 될것 같아요. 단절이 될것 같아가지고, 이미 우리가 저희들이 부양에 한발 앞서가는 자, 그런 차원에서, 뭐, 저희들이 요 나름대로 이래가지고, 요 상품을 기획해 봤습니다. 여기도 부작을 이렇게 평판에다가 이래가지고, 다음에 올 때는 여기도 이래가지고 나무 물결 무늬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그걸 해주고, 스크래치도 이렇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죠? 예쁘죠? 이것도. 아, 여기 꽃이 피었네. 블루 인디고입니다. 자, 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기 가가지고, 저희들, 이제 또, 이제, 보컬이나 물 주기를 한번 해봐야죠. 이제 지금부터 또 내년 이제 3, 4월까지 3, 4월까지 아마 이래가지고 호접란이 이제 피기 시작, 지금부터 이제 피기 시작하는데 아마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기도, 데트라피스하고, 필리핀넨시스. 이게 큰 우리 부작을 내가지고 그냥 다 붙여버렸습니다. 그죠? 한번 봐보세요. 붙여가지고, 오시면 자연스럽게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제 볼수 있어요. 이렇게 한 개, 두개 해가지고 쉬는 일해가지고 또 그게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붙여봤습니다. 와, 금이난도 여기도 많이 붙여놨네. 우리 집 사람이 있다는데 이래가 갖다 붙였을 거예요. 아, 여기에 올해도 저희들이 많이 붙였습니다. 많이 붙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 요쪽에는 실레리아나 있습니까? 한줄 그냥 다 붙였습니다. 다 붙여가지고. 완전 요 자체가 그마의 오기다리움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지금 바로 이제 이래가 만들어 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그럴 거예요. 지금 요게 요까지 하고 우리 난초 여행 오고 그래나 물 주기 잠깐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은 물을 어떻게 주나 하는 것 보면은 저희들은 한개한개 이렇게 줍니다. 물을 그냥 우연히 뿌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렇게 줍니다.
이렇게 물을 한번 화분 위에 가득 이래가지고 1위를 얻으면은 요게 1이 1cm 정도 들어갑니다. 1cm 들어가고 저희들도 뭐 특별하게 다르게 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1이 1cm만 이렇게 졸졸졸 이렇게 주기 때문에 2cm를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한번 갔다가 줄이 쭉 갔다가 한번 다시 돌아오면은 한번 더 두 번 돌아가면은 2cm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이 많은 양을 이렇게 물 주고 나면 노동입니다. 이것도 이거 물 주는 이것도 막 이처럼 시월 가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월이야 가라 이래가지고 이 물 주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그거 다 언제 다 주나 이래 하는데 그래서 또 이 물 주는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부양해서 물은 이렇게 줍니다. 매번 이렇게 어떤 때는 이래가 비가 많이 오고 물을 조금 그 할 때는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위에서 저희들이 물조리식으로 해가지고 딱 샤워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품어주는데 이렇게 이제 매번 이렇게 이래가지고 물을 줍니다. 거의 이 네 칸이니까 거의 4-5일에서 한번 하우리가 한번 내가 게을러지게 안 주는 것도 뭐 4-5일에 한 번씩은 이렇게 준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요래 하면은 1cm입니다. 1cm고 내가 이제 다시 이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요거 주고 나면은 뒤로 돌아가면은 2cm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시 이제 물 줬던 데서 다시 한 번 더 주면 2cm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2cm 주는 겁니다. 지금 요거는 지금 2cm째 주는 거예요. 요 뒤까지만 진행을 하고 물은 나중에 저녁에 뭐 다시 제가 따로 주고 그 안쪽으로 가가지고 그려나 하고 대형 카펠리아 이런 걸 이제 또 제가 잠깐 소개시키고 그동안 꽃이 얼마만큼 이제 진행이 됐는가. 지금 우리 카페나 이래가지고 그 구독자님 아니십니까? 간간히 소식 들리는데 벌써 이미 이제 꽃 소식이 들리고 이러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1년간 방송을 하면서 혹시 제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일반 가정에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래가지고 저도 노심초사 이래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이래가지고 구독자님들 잘 따라 하셔가지고 별 탈 없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제 한 분이 부산에서 오셨던 분이 우크라이나를 두 개를 들고 왔는데 초장에 다른 분 유튜브를 보고 아니었습니까? 물을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가뜨려가지고 여기에서 조금 이런 식이면 안 되겠냐 그러는데 저도 이래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물 여기 있으나 뭐 물을 안 주고 아니었습니까? 제가 버틸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댁에 가셔서 두 달간 이제 물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주지 마라 그랬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걸 지키면은 아마 살아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조금 그거 할 거예요. 좀 하기 때문에 올해 목숨만 간당간당 붙어가지고 이제 내년에 아마 죽게 될 거고 올해는 죽지는 않을 겁니다. 물 주기는 요 하고 저쪽에 안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또 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여기도 우리 목판에 있는데 여들도 작년에 여의도님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회복이 돼 가지고 아마 처음에 저희 분양 받아 갔을 때만큼만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그보다 더 아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하나 둘 셋 세 개 네 개 다섯 개 신화를 다섯 개 받았으니까 그때는 신화 네 개 여섯 개 나오네. 신화가 여섯 개 나오기 때문에 저한테 분양 받아 갔을 때보다 아마 조금 넘어섰습니다. 여의도님 술 한잔 톡톡히 사셔야 됩니다. 여기도 밟아 좋죠? 그죠? 이것도 요한들도 뭐 올해 있습니까? 그 두 분한테 벌써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분주대가 갔는데 이게 숙청 당하다 못해 가지고 이 암초도 뭐 얼마나 시야가 날는지 나는 건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났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요 노빌리오 전에 아말리아 아니었습니까? 폈던 건 이제 씨 이제 들어갔고, 미니 퍼플들이 지금 꽃이 피어가 있습니다. 피어가 있고, 요쪽에 안에 보시면은, 우리 저 자생 석곡을 기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내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들이 자생 석곡 올해 이제 저희들이 조금 분양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참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에 배터리 상황이 안 좋아 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잠깐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아무쪼록 그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래 가지고 주중으로 한 번 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